우리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안정화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우리 정책 이슈긴 한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국 부채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하고 정말 중요한데 관심을 좀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지 자꾸 그런 부안에 동해서 그런 데 저기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 이제 부채 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나라 부채 규모 지금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요. 일각에서는 뭐 우리나라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부채는 감당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자료가 이제 2020년 말 기준으로 잠정치긴 한데요. GDP 대비 한 49.4%다. 네. 이렇게 국가 채무. 부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제 비교할 때 쓰는 게 국가 채무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채무를 합친 거를 우리가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GDP의 한 49.4%인데 작년에 2021년에는 46.7%였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거의 한 2.7%포인트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전에 2019년까지는 37.6% 굉장히 양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6%인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1년까지 거의 9%포인트가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코로나 때 우리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들 재정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과 다른 것은 국가 채무가 코로나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올라간 나라는 아니에요. 중간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2021년, 22년 그 사이에 딴 나라들은 오히려 재정 긴축을 좀 더 했는데 우리는 적자가 심해가지고 오히려 부채가 늘어났어요. 올해는 더 늘어날 거죠. 올해는 지금 세수 결손까지 들어가서 아마 여기서 2.7% 더 늘었으니까 올해 제 생각에는 2.7% 더 이상은 늘 것 같고 그래서 50% 초반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9년, 한 28년, 28년까지 국가 채무가 GDP 한 57.9%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증가 속도가 조절이 안 되면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상당히 부채 규모가 양호했다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추세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부채 수준이 높은 건 아닙니다. 국가 채무 수준이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축 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는 건 사실 이야기가 안 되죠.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인데 기축통화국가라고 할 때 유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엔화, 일본 같은 경우도 포함시켜서 보통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엄밀하게 사실 기축통화는 달러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정의에 의해서 이제 기축통화 유로, 달러는 엔이라든지 위안, 파운드니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건 정말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만 사실 기축통화국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따져서 보면은 국가 채무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볼 때 뭐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한 60%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예를 들어서 EU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정하죠. 물론 이게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준칙이라고 우리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재정 준칙이라는 거를 뭐 법으로 정해도 이걸 위반할 때 처벌 기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선언적이에요. 사실 법이지만. 그러니까 법인데도 처벌 규정이 없는 법 조항은 법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12월 2일인가까지 뭐 통과시키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법 안 지켰다고 국회의원들 감옥 안 가거든요. 네. 아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안 법정 시한 지킨 적 별로 없어요. 그런 거긴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 같은 걸 유럽에서 도입을 EU가 하죠. 근데 이제 EU가 도입하는 때 보통 보면은 60% 를 기준으로 이거 넘기지 마라. 근데 대부분 다 넘었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폭이 3%, GDP 3% 이상 적자를 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부채가 빨리 증가하니까 재정 적자를 적게 내도록 재정 주식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부채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다기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게 저도 이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게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는 저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국힘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이나 할 거 없이 재정 너무 방만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준칙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물론 예외적인 조항들을 맞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이제 뭐 인구 문제죠. 고령화 같은 게 많이
진행이 되면서 복지 지출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유럽은 20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일본도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한 지출, 복지 지출 이미 거기는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그래서 부채도 많아진 거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오고 있어요. 베이비 부모들 지금 막 은퇴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는 똑같이 지금 부채 비율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전환 이야기를 드렸는데 산업 전환이라든지 또 이제 남북 간의 문제, 북한 통일 문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좀 재정 여력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좀 재정 건전성이 더 강조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우리 평가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 평가할 때도 외환 뭐 이런 것도 보지만 부채 비율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채 비율 관리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뭐 국가 부채 비율 자체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다. 라는 건 좀 과장된 이야기다. 뭐 몇 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 하지만 지금 이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년 사이에 이게 이렇게 증가는 좀 가파르게 증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네. 코로나 때문인 건가요? 네,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게 19년에 GDP 대비 37.6%에서 네. 21년에 9%포인트가 증가했거든요. 2년 사이에 9%포인트 증가했으니까 네. 엄청 빨리 증가했는데 여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OECD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고요. 네. 국가 부채 비율이 상대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수준이 네. 어떤가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우리가 뭐 위험하다, 높다라고 말하기는 네.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네. 고령화 문제라든지 산업전환, 뭐 남북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은 네. 우리는 좀 더 재정건전성이 더 필요한 나라다라는 그래서 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즘 들어서 좀 부채 때문에 뭐 이제 4분기나 내년에 좀 위험하다고 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이런 건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 같이 IMF 같이 올 네. 그런 부채 문제도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97년 경제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중이 20%가 안 됐어요. 그 국가 채무가 꼭 높다고 경제위기 오고 낮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외환 시장에서 무분별한 차입들이 허용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단기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네. 그 단기 외환 시장에서 조달한 거를 국내 장기 투자를 하면서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외환 보유가 굉장히 없었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금융위기 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금융적인 위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이제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주택 문제 이런 현안이 많습니다. 근데 현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하느냐에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제조업 위기라든지 산업 전환의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우리한테 닥쳐올 위기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눈앞의 현안은 아니다 보니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다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가 채무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개인의 빚은요? 가계 이제 대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GDP 한 105% 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세계 3위다, 뭐 2위다, 1위다 이런. 세계 3위, 2위다 이건 사실인가요? 그건 또 이제 잘 봐야 될 게 그 비교하는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게 한 40몇 개국 했을 때 뭐 호주하고 스위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해서 네, 3위다 그랬고 네. 이제 나머지는 또 이제 뭐 11개 국가 있더니 1위라든지 뭐 그럼 20몇 개 했더니 2위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그건 상대적인 순위 자체가 하여튼 뭐 비교 대상에 따라 다른 거고요. 네. 확실한 건 이제 10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높다라는 건 사실이다라는 네. 거죠. 근데 저는 가계 부채도 국가 부채처럼 과대평가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크게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는 분야는 엄청나게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냥 가계부채 대부분이 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주담대 때문에 그런데 네. 근데 이제 또 뭐 정경영 같은 데서는 여기에 전세자금까지 더 추가하면은 뭐 가계부채 총액이 한 뭐 3천조가 되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세까지 하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담대라든지 전세
전체 다 포함해서 중요한 거는 이게 부채가 있으면 자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얼만큼 건전한가에 따라서 네네. 부채가 걱정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해야지 네. 자산은 생각 안 하고 부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자산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이라는 그 주택 쪽에 보면은 전세 뭐 지금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미국에서 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규제들이 많죠. 금융 규제들이 많고 해서 그 LTV 같은 비중을 보면은 수도권 정도는 한 뭐 60%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비수도권에 한 60% 정도 되니까 왜냐면은 값이 한 40% 이상 떨어져도 손해를 안 보는 자기 대출 받은 것보다 안 내려. 이걸 이제 미국에서 언더워터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할 때는 한 90%까지 모기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0% 떨어지면은 언더도 워터가 돼서 포클로저 같은 그러니까 은행이 팔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위기가 확산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하고는 훨씬 더 갭이 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차주들 입장을 보면은 정말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좋은 정책이 아닌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 그렇겠죠.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러면 차주들의 신인도나 또는 그 LTV 그 집값도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양호해요. 부채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이게 위기가 올 정도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져서 오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 매우 저는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별도로 이제 우리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안정화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우리 정책 이슈긴 한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국 부채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하고 외국에서 이제 IMF나 이런 데서 거시 자료만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이제 우리 또 국내 관료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부안에 동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지 자꾸 그런 부안에 동해서 그런 데 저기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엔 자영업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 자영업이 총 채무가 한 1,034조 정도나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네. 경우는 이제 이 통계가 개인 융자로 잡히기도 하고 어떻게 사업자로 잡히기도 하는데 네. 그걸 합쳐면 이제 1,000조가 넘는데 연체율이 지금 최근 8년 동안에 제일 높고 비은행 금융권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식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자영업이 관련된 차주만 해도 300만 명이 넘어요.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도산할 거를 도산을 하면서 우리가 악성 부채들은 털면서 가야지 금융이 건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들도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부채도 사실 가계 부채보다 더 높죠. GDP 100%가 이미 높는데 기업 부채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 한계 기업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이자 지출보다 낮을 때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래요. 3년 연속 그렇게 되면 한계 기업도 10한 5% 이상 넘어간 지가 꽤 되는데 문제는 한계 기업도 굉장히 과수평가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특히 우리는 포베어런스 랜딩이라는 관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서 자꾸 빚을 갚게 빚내서 빚을 갚는 거 중소기업들에게 계속 대출을 롤오버 시켜주는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이 왜 그렇게 하냐 은행들은 그래야 하면 부실 자산에 안 잡히는 거죠 대손 충당금을 조금 쌓아도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계속해서 연명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서 보면 기업 부분 부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든지 기업 부분의 부채가 갈수록 계속 악화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제발전기에서 강한 경험 때문에 오고 있는 인식의 오류이기도 하고 이해의 상충이 되기도 하는데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기업이 망하는 게 정상이고 망할 기업이 망해야지 새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출의 장벽을 쌓는 건데 기업이 망하도록 도와주는 건 잘하는 짓이라는 아주 잘못된 지금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퇴출 장벽을 계속 쌓아주고 부실 한 기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자율 정책을 우리가 지금 물가 관리하면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자율 올리게 되면은 가계 부분, 특히 이제 자영업 굉장히 자격이 올 거고 중소기업, 한계 기업들
이런데 연체율 확 높아지고 PF 지금 문제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계속 억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상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시 정책을 써서 도산이 되고 이런 사이클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새로 새살이 돋듯이 그런 사이클이 있어야만 건전한 경제인데 그런 경제가 안 되도록 계속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박정희 개발체제 그 유산에서 오는 인식의 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장기하고 지금 성숙기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자율을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자율 못 오니까 엔화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정책 수단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네. 정상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논의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총부채라든지 특히 이제 가계부채 부분에만 너무 많은 관심이 가 있어요. 정말 관심을 정부나 우리가 국민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정말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더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말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너는 뭐 언론의 책임도 있고 정치인들 책임이 있고 네. 관료들 책임도 있고 많은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